패션 레벨 2단계에서는 옷보다 투자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름 패션의 완성이거든요. 남자의 멋이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 패션 레벨 2단계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옷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새롭게 채운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해봤고요. 지금 당장 옷장을 열고 패션 레벨 1단계 옷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2편 영상보단 1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아이템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편 영상에서는 린넨 슬랙스, 데님 팬츠 중청 화이트, 그리고 흰티 5장, 폴로 셔츠, 린넨 셔츠, 반바지가 있습니다. 사실 레벨 1단계 옷만 준비가 돼 있더라도 어딜 가도 깔끔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단계 옷들만 입고 그 사람 스타일이 좋다? 라고 생각이 들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2단계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2단계 영상만 보시더라도 오! 저 남자 스타일 좋네? 저 사람 느낌 있네? 고급스럽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패션이란 무엇인가? 사실 기본템이 준비가 된 상태라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패션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내린 패션의 정의는 자기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패션만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패션을 보고 마음가짐, 성격, 직업, 가치관까지 느껴질 수 있는 패션이 좋은 패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 면접을 볼 때도 복장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 맞는 복장을 입고 올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진심이구나, 이 회사에 진심으로 들어오고 싶구나 라는 게 옷으로도 느껴지기 때문이죠. 패션 레벨 2단계는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 거고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힘이자 보람이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가보시죠. 패션 레벨 2단계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바지입니다. 형, 상의가 아니라 바지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스타일이 좋아지려면 상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절에는 그랬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신다면 바지를 기본적인 베이스를 두고 상의 아이템과 레이어드를 바꿔가면서 스타일을 잡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름에는 하의가 아니라 상의를 베이스로 스타일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패션 레벨 1단계에서 흰티 5장을 구입하란 이유가 흰티를 베이스를 두고 바지나 악세사리를 더한 게 좀 더 가성비 있게 스타일을 잡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 바지는 연청 화이트 진이 준비가 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기본 청바지와 기본 흰티를 입은 조합과 바지에 개성을 더한 사진입니다. 비슷한 흰티이지만 완전히 다른 무드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흰티이지만 바지를 바꿔주고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여름 스타일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지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스타일로 보여 지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포멀한 느낌을 원한다면 살짝 여유로운 슬랙스나 치노 팬츠를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티셔츠를 깔끔하게 너입을 해서 마무리해주신다면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릿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와이드 데님 팬츠나 스웨트 팬츠를 더해보세요. 편하면서도 스트릿한 감성이 더해질 겁니다. 프렌치 시크룩을 원한다면 와이드 슬랙스를 너입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럼 굉장히 쿨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힌트에 바지에 과감한 포인트가 있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장을 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엔 직업이 유튜버이자 스타일리스트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는 바지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감한 패턴이나 실루엣을 선택을 하기도 하죠. 바지를 바꾼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힌트가 매력적이게 바뀔 겁니다. 다음 패션 레벨 2단계 두 번째는 바로 악세사리입니다. 이때쯤 되면 상의를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레벨을 올리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예쁜, 그래픽이 예쁜 티셔츠를 고르기가 쉬울까요? 아니겠죠. 그래픽이나 디자인을 보는 관점도 그냥 예쁜 걸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과 관심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레벨 1단계, 2단계인데 예쁜 티셔츠 고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패션 레벨을 가장 빠르고 똑똑하게 올릴 수 있을까? 바로 악세사리라는 결론을 내렸죠. 기본적인 힌트에 바지 포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악세사리가 잘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좋아질 수 있겠다. 근데 형, 악세사리 없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야?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피부 톤으로 스타일리시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닝을 하거나 타투를 통해서 악세사리를 대안으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헤어스타일링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템이 갖춰졌다면 저는 남성분들에게는 시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계는 여름 코디의 마침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심플한 코디할 때 항상 팔찌나 시계를 착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착용하는 팔찌예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심플한 옷이지만 스타일리시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름 코디 특성상 단조롭고 팔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때문에 시계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요. 내 스타일이 어떤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션랩의 2단계에서는 옷보다 시계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름에는 아무 시계나 차는 게 아니라 가죽 소재보단 메탈 소재를 추천드리고요.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메카지나 캐주얼 여행을 갈 때 시계를 매치할 때는 가벼운 무드를 낼 수 있는 나토밴드를 매치해보세요. 애플워치도 많이 차거든요. 스마트워치 차도 되지 않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차도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고무밴드나 메탈밴드나 나토밴드나 스트랩을 바꿔가면서 착용하는 건 똑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애플워치를 안 차는 이유가 항상 충전하는 걸 까먹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비싼 시계를 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시계를 지금부터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문자분들은 뭐 스와치나 타이맥스, 카시오, 지샥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브랜드들은 디자인 대비 가격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고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라면 세이코나 티소나 해밀턴 등 이런 브랜드로 입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카시오나 스와치 시계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고요. 여름에 특히 오염에 약한 계절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시계를 착용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힌트에 시계를 차는 것도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레벨 1단계에서 이야기를 했던 린넨 셔츠에 소매를 딱 걷고 시계 하나만 더해주면은 여름 패션의 완성이거든요. 남자의 멋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시계가 준비가 됐다면 가방을 준비해주세요. 스타일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시계나 바지를 매치하더라도 살짝 심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가방이 굉장히 큰 포인트를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절과 다르게 투박한 백팩 같은 느낌은 피해주세요. 가벼운 옷차림에는 안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멜 수 있는 가방을 추천드리고요. 나일론, 폴리나 가죽 소재를 한쪽으로 멜 수 있는 가방을 선택을 해주시거나 캐주얼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면 소재나 에코백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방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싼 브랜드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스파 브랜드나 도메스틱에서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방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훨씬 더 스타일리쉬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름이 되면서 가방 코디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시계와 가방은 잘 구입을 해놓으신다면 여름뿐만 아니라 매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여가는 재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신발 멋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봄 패션 레벨에서 진행을 했던 클래식한 스니커즈들만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여름까지 신을 수가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엔 제가 패션 레벨 3단계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은 바로 그래픽 로고 티셔츠입니다. 기본템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입을 옷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즌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있냐? 여러분들을 각인시키고 스타일에 힘을 싣고 싶은 날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트렌디한 그래픽이나 브랜드의 아이템을 입는 게 중요한 난 기분도 내고 여러분들 스타일을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래픽 보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요즘 누구나 하는 핫한 브랜드를 입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입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옷 좀 있네, 저걸 입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즌의 트렌드는 과감한 빈티지 그래픽이나 컬러, 니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깔끔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로고티나 아니면 니트 소재의 반팔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내가 스트릿한 감성을 연출하고 싶다면 과감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걸 연출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 그럼 올해 트렌디한 컬러의 티셔츠를 입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입은 것처럼 레몬이나 형광 같은 경우도 트렌드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이처럼 컬러감이 있는 티셔츠나 아이템을 입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브랜드나 그래픽 로고 티셔츠를 여러 장 구입하기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장 정도는 내가 중요한 날 입을 수 있는 그래픽 티셔츠는 구입을 한다. 여름에 이 정도 소비는 똑똑한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 진짜 이 정도 아이템만 가지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어? 네,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레벨 2단계에 지금까지 아이템만 준비가 되었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스타일이 좋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필요한 아이템들이 지금까지 신발이 없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클래식 스니커즈만 신더라도 충분히 스타일이 좋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패션 레벨 3단계로 올라간다? 이때부터 필요한 게 신발과 다른 악세사리입니다. 사실 모자와 안경, 이 신발 스타일링이 있는데 요건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모자나 안경을 쓰실 필요 없어요. 헤어스타일링 손질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다른 계절과 다르게 여름에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적 힌트에 정말 슬림한 바지를 입었어, 좀 남자답게 염출하고 싶어, 그때 포마드로 머리를 싹 올리는 것만으로도 헤어스타일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템과 헤어스타일링 손질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션레벨 2단계 영상을 진행을 해봤고요. 영상을 보시고 혹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제가 스타일이 좋아질 수 있는 패션레벨 3단계
3단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션이란 소비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아마 패션이란 힘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션만으로도 걸어다니는 나의 마케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